유튜버 삼범과 공혁준이 임신과 결혼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튜브 웹 예능 머니게임을 통해 공혁준과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한 3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공혁준과 4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삼범이 임신과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13일 유튜브 채널 삼범에는 공범 아기가 생겼어요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는데요. 이날 삼범은 2023년에 결혼을 하자고 얘기는 했었다라며 원래 멀미를 안 하는데 최근 멀미를 하더라 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생리는 불규칙했는데 크리스마스 때부터 계속 안 했다 라고 말했죠. 또 구토는 코로나가 걸려서 하는 줄 알았다라며 8주 차가 돼서야 임신 사실을 알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삼범과 공혁준은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말씀드리고 상황 정리를 한 다음에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현재 임신 9주 차인 삼범의 출산 예정일은 11월 11일이라고 정했습니다. 삼범은 혁준이가 면허를 따고 다이어트를 하기도 했다라며 행복한데 눈물이 난다 라고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해당 소식을 알린 영상 댓글에는 공혁준이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수영아 라는 댓글을 달아 스윗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해 관상 사주 보러 옴 저희 결혼 언제 할까요? 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결혼을 예고한 바 있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네티즌들은 너무너무 축하해요. 소식 듣고 소리 질러버렸네요. 혁준이 형 아빠 된 거 축하해. 앞으로 좋은 모습 기대할게. 혁준님 보면 책임감도 강하실 것 같고 삼범님이나 혁준님이나 서로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게 보여서 너무 좋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